캐논 파워샷 G16의 와이파이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캐논 카메라 윈도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제 카메라를 켜고 재생 상태에서 측정 버튼은 와이파이 기능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와피라고 미리 닉네임을 등록시켜 온 상태고요.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해서 G16이 했는데요. 이제 설정을 통해서 와이파이 지금 지침하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 와이파이만 먼저 우선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주고요. 연결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럼 다시 카메라 윈도우, 캐논 카메라 윈도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16의 접속 장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의 스마트 기기에 카메라의 이미지 보기, 카메라의 이미지에 GPS 위치 태그를 추가하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 이미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G16의 메모리에 총 6장의 이미지가 들어있는데요. 간단하게 프리뷰 상태로 설정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공유 또는 저장을 해서 스마트 기기로 저는 이미지 6장에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선 속도는 뭐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JPG 최고화질 기준에서 1초에서 2초 정도면 다운로드를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 외에도 공유 버튼을 통해 뭐 여타의 다양한 SNS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총 6장의 이미지를 저는 스마트 기기에 저장을 시켰고요. 카메라의 위치 태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진 갤러리를 통해서 저장된 이미지 6장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원본 사진 그대로 저장하는 설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화질을 스마트 기기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해당 와이파이 기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G16에서 직접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사이즈 결정도 지원이 되고요. 접속을 종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G16 같은 경우는 여타의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카메라에도 이미지를 공유할 수가 있고 스마트 기기, PC,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웹에 업로드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것들,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NFC 기능이 빠졌다는 점 외에는 다양한 활용성을 잘 지원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완성도나 전송 속도가 상당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